무더위를 앞둔 요즘 맛있는 보약 슈퍼우디로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열매와 잎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건 생각을 못했네요. 저 오디 참 좋아하거든요. 이 오디 들어간 음식들 다 맛있어 보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디 밥은 맛 없을 것 같아요. 네. 특히 향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뭐 김소율씨가 맛있다니까 맛있겠죠. 네, 네, 뭐 슈퍼 오디니까요. 맛도 향도 네. 더 좋고 좋은 성분도 더 듬뿍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대방마을로 가볼게요. 현영씨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대방마을은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싱싱한 농작물을 울타리를 쳐서 마을 전체를 둘러싼다고 하는데요. 땅끝마을 전남 해남으로 지금부터 가보더라고잉. 마을을 구경하려는데요. 주민분이 저를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대마리오! 예? 에바... 어디 왔어? 저요? 예. 서울에서 왔죠. 그럼 한번 돌아봐요. 돌아봐요? 예. 네. 아니 왜? 자, 돌았어요. 뭐지, 버려요? 아니요. 또 뭐 돌아봐요. 이렇게 돌게 하시죠? 아니 또 돌란다고 계속 도시네요. 언제까지 돌아요? 정말 돌아버리겠네. 안 보여요? 예, 어지럽기만 해요. 아, 그럼 카메라가 한번 돌아봐요. 에? 이 주위가 전부 다, 우리 주위가 예. 연두색에 예. 울타리를 이렇게 탁, 이게 산이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어머. 우리 권역이 예. 연두색, 연두래 마을이에요. 그래서 연두래 마을이에요? 그러죠. 예. 그럼 이 노래도 못 들어봤어요? 뭔 노래요? 곤두래! 만두래, 아, 곤두래 되겠다. 연두래 되겠다. 자, 시작. 연두래, 만두래. 오늘의 대방마을은요, 대둔산과 달마산 사이, 초록빛 자연과 싱싱한 농작물이 울타리처럼 감싸는 곳, 전남 해남군 대둔권역의 연두래 마을입니다. 잘 익은 보리밭 뒤로요, 푸른 농작물이 저를 아니, 당겼는데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 양파. 아니, 해남에 양파가 유명해요? 그러지. 해남에 양파가 유명하지. 해풍 맞아서 좋고, 어. 토지 일이 좋고, 또 친환경으로 하니까 좋고. 좋고. 양파가 좀 촐랑대는. 6월 초 수확을 앞두고 있는 해남 양파. 비옥한 점질토에서 자라요. 매운맛이 진하고 질이 좋다는데요. 알이 정말 실하죠. 그런데 이때 멀리서 걸어오시는 한 분, 양파를 보더니 피하기 바쁘시더라고요. 아니, 양파가 무서우신 거예요? 네, 저 양파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우신 거예요? 우리 절에서는 냄새나는 음식들을, 채소들을 상가하거든요. 아... 스님! 잠깐만요. 자, 그럼 스님이라 치고. 이 동네는 양파와 양파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50년 전부터 못 들어오거든요. 오! 양파 친구요? 예. 양파를 봤는데 친구는 못 봤거든요? 걔는 누구예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뭐. 날로 먹으면 노여움이 발동하고 삶아서 먹으면 음란해지는 것은? 헌초강목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게 뭐 요리책이에요? 스님책이지, 스님책. 전통한에서 본초 강목에 기운을 속게 절에선 금했다는 이것을 찾아 나섰는데요. 안녕하세요, 언니! 못해, 안녕 못해. 왜요? 힘들게. 힘들게? 네, 힘들게. 아유, 힘들겠어. 힘들게 안녕 못해, 일하느라고. 근데 언니, 이게 뭐예요? 날로 먹으면 노여움이 발동하고 삶아서 먹으면 음란해지는 이것은? 마늘! 마늘? 아, 네. 아니, 근데... 아니, 날로 먹으면 매워서 노여워지는 건 알겠는데 네. 이거 삶아서 먹으면 음란해져요? 남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예로부터 강한 향을 제외하고는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알려진 마늘. 특히 일조량이 풍부하고 해풍이 부는 해남에서 50년 넘게 재배하고 있대요. 저게 다 마늘 밭인 거죠? 네. 잘 자라고 이야. 있네요. 저거 언제 수확해요? 매년 5월 말부터요, 보름 정도 수확하는데 질 좋은 마늘이 재배되는 데는 또 꼭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와, 언니! 네. 마늘 진짜 싫어요! 왜 이렇게 마늘이 좋대요? 신시가 해남 마늘이라 그러지. 땅질도 좋고, 또 농약도 안 뜨고, 좋고. 네. 네. 이거 뭐라고 또 뭐라고 해?